국내 수입차 중형 세단의 베스트셀러 BMW 520D 모델인데요. 자, 이 차량은 PPF 시공 실속 패키지, 본네트에 생활보 패키지, 헤드라이트, 도어컵, 도어엣지, 주유구, 뒷범퍼 리드 이 5종 패키지까지 해서 실속 패키지, 자, 본네트가 80만원이고요 나노피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생활보 패키지 35만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실속 패키지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 이렇게 시공이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중고차를 사고 오신 분이에요. 중고차를 사오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업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본네트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자, 이게 이물질이 묻은 게 아니고, 지금 페인트에 박혀버린 상황이에요. 네, 이게 안 지워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앞부분 전부 다. 이게 지금 안 닦여요. 박혀가지고, 광택기로 지워야 되는데, 이 차주분께서 광택기로 이 도장면 표면을 연마하는 거는 싫다 그러셔가지고 PPF로 시공을 결정하셨는데, PPF 시공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이물질이 묻은, 예를 들어서 거칠거칠하진 않아요. 이 표면에 박혀버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큼 박힌 만큼 이 도장을 까내야 되거든요. 근데 깎아내지 않고 PPF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 자국이 감춰져요. 감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은색 차인데 막 스크래치가 엄청 심해요. 이런 차들도 PPF를 올리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복원이 되는데, 바로 PPF 필름을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필름을 올릴게요. 본네트에 PPF 필름이 올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금방 올리죠. 한 6분 정도 걸렸는데, 이 편집자님께서 편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6분 걸렸습니다. 자, 아까 그 본네트에 있었던 그 자국들, 네, 그대로 다 없어졌죠. 네, 하나도 없죠. 지금 필름 안에 살짝 뿌옇게 남아 있는 거는 묽기 때문에 그래요. 필름이 완전히 마르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필름이 올려지니까 훨씬 광활이 좋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본네트의 그 자국, 이게 그 커버링 테이프가 붙여질 때 안에 물기가 있으면서 마르면 이런 자국이 생겨요. 이런 자국. 이게 걸레로 아무리 닦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이게. 아까 이 자국이었는데, 자, 이 자국이 여기서부터 쭉 있었죠.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이제 팩트는, PPF 필름을 시공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페인트에 박혀 있었던 뭐 이물질이라든지 뿌옇게 생긴 자국, 스크래치 등등 도장면 표면에 있는 것만 아니고 안에 박혀 있는 거라면 PPF 시공으로 전부 이렇게 감출 수 있다는 거. 무조건 스크래치를 깎아내고 연마하고 뭐 광택해서 유리막 코팅 올리고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PPF 필름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PPF 필름의 장점이 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PPF 전문점이죠. 저희 브리지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시공점이 어디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필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1688-2516 무료 전화예요.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문의 예약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마무리는 왜 안 보여주냐. 마무리는 쉬워요. 여기 여유있게 해서 커팅해서 필름 안으로 다 말아두면 끝나거든요. 마무리는 뭐 쉽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잖아요.